조인트로 정리선반의 프레임을 만들어 보려 해요. 정확한 재단을 위해 디지털 중자를 사용했어요. 절단석과 각파이프 끝단의 치수를 재서 자르면 그나마 정확하게 자를 수 있어요. 절단을 한 뒤에 바로 페인트로 도색을 해둡니다. 이번에도 철제용 수성 페인트를 사용했어요. 조인트를 각 파이프와 조립해 둡니다. 그리고 볼트를 조이면 고정이 됩니다. 조인트의 가격은 비싼 편이지만 재조립이 가능하고 사이즈나 각도를 수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해체가 간편하다는 이점도 있어요. 용접이 저처럼 초보라면 조립에 필요한 시간도 많이 단축할 수 있어요. 전체적으로 나사를 잘 체결하면 흔들리지 않는 구조물이 될 수 있어요. 사이즈가 잘 맞네요. 제가 가진 합판은 얇기 때문에 각 파이프로 판이 휘지 않고 무게를 견디도록 추가 보강 프레임을 만들어 봅니다. 이때에는 용접이 최고입니다. H자로 지지대를 만들어 이 위에 합판을 붙일 것입니다. 목재판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라인더로 용접 부위를 잘 연마해 줍니다. 앞뒤로 용접을 튼튼하게 해줍니다. 합판 지지대도 도색을 해줍니다. 이번에는 합판을 재단합니다. 재단에 필요한 직각자를 새로 구매했어요. 지난 영상에서는 직소를 사용할 때 가이드가 없어 상당히 삐뚤삐뚤하게 잘라졌어요. 그래서 직소와 원형톱 겸용 가이드를 샀어요. 원형톱도 구매를 했지만 합판이 얇기도 하고 아직 원형톱의 안전한 사용 방법을 더 숙지하여 이번에는 직소로 커팅합니다. 역시 반듯하게 잘 잘리네요. 실력이 없다면 알맞은 공구를 구매하면 결과물이 좋습니다. 절단면을 샌딩기로 연마해주면 깔끔합니다.
합판을 도색하기 전 젯소를 도색해 줍니다. 기공을 메워주고 페인트의 부착력을 강화해 줄 수 있습니다. 페인트의 소모량도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. 합판을 고정할 부속을 고정하기 위해 치수를 체크해 둡니다. 임팩트 드릴로 피스를 박으면 쉽습니다. 합판과 프레임을 조립할 때 원래는 먼저 드릴로 타공해 놓으면 좋습니다. 그런데 제가 사용한 각파이프와 합판이 모두 얇기 때문에 별도로 타공을 하지 않아도 피스가 잘 들어가네요. 판넬을 올려놓습니다. 역시 젯소를 도포했더니 페인트 질이 용이해졌네요. 지난 영상에서는 다공성의 목재 표면이 페인트를 다 흡수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. 그래서 도색을 두세 번 했어야 됐는데 이번엔 한 번만 페인트를 도포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조립하면서 벗겨졌던 페인트 부분을 덧칠해 메꾸어줍니다. 완성이 됐네요. 정리 선반의 뒷면을 정리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이제는 선반이 완성되었으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. 합판 밑에 프레임 덕분에 중량물을 올려두어도 합판이 휘지 않아 좋습니다.